깨를 수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얀 배를 덮어놓으셨습니다. 깨가 현재 잘 마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니까 배추를 심어놓으셨네요. 이 고라니 때문에 다 해놓으셨네. 심은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이 심어놓으셨네요. 보면은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배추는 그 정식 전에 뿌리 혹병이라든지 밑둥 썩은 병, 뿌리 마른 병, 뿌리 밝은 촉진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대단히 배추 하신 분들은 침비처리를 많이 하십니다. 뿌리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식 본포에다가 많이 심으십니다. 그래서 진비 처리를 하지 않고 토양에 하신 분도 계시는데, 토양에는 호론사이드나 호감나 또는 건충탄 이런 것들을 토양에 혼합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모종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비 처리가 대단위로 이제 재배하신 분들은 더 효과적이다. 진비 처리 약재로는 우리 보통 물 100리터당 100리터 물 단말에 미리카트, 팬텀, 뿌리 촉진제, 예를 들면 뿌리생 골드, 이런 것들을 혼화 처리하고, 모종채로, 몇판째로 푹 담그셨다 꺼내셔가지고, 본포에 심으시면은, 배추 잎이 손바닥만 할 때까지는 큰병 없이 재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여도 현재 지금 배추 잎의 크기가, 거의 손바닥 크기가 다돼 갑니다. 주로 이 정도 잎 사이즈가 되면은, 주로 이제 벌레들이 많이 꼬이죠. 그 다음에 녹균병이라든지 녹균병, 배추 좁나방, 벼룩 잎벌레, 배추 순나방 이런 것들이 배추에 많이 가위를 하는 주요 균 해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추 재배를 하시다 보면은 붕소결핍, 칼슘결핍, 마그네슘결핍, N 질소결핍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벼룩 잎벌레, 배추 좁나방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관찰이 되면은 농약 이름을 거론한다면은 다트롤, 그다음 휘소식 이런 약재, 그리고 유충과 성충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이 배추는 보니까 칼슘하고 붕소비입니다. 붕소. 붕소는 우리가 본포에 배추를 정식하기 전에 반드시 300평당 1kg 정도는 토양 시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붕소결핍 증상이 오면은 배추 결구 형성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심기 전에는 보통 퇴비 300평당 퇴비 30 내지 50% 정도, 그다음 복합 비료 한 4~5% 정도, 4~5% 정도, 요새는 단한번 비료 이런 비료도 있습니다. 그런 비료를 붕사와 함께 충분한 양을 토양 시비하시고 난 다음에 배추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또이 붕소가 만약 붕소비가 결핍되면은 배추의 결구가 속이 잘 차지 못하죠. 그래서 결구 형성이 불량해진다. 또한 그 질소 니트로겐이 부족해도 배추가 잘 크지는 못하죠. 또 잎이 또 전체가 황화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결구가 오지 못한 거는 붕소결핍, 신장이 불량한 거는 질소 니트로겐 불량. 그다음 마그네슘 애무지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잎이 연해지고 또 하엽부터 연맥에 녹슬이 남아 있는 좋지 못한 그런 잎의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또 칼슘을 저희들이 배추에 많이 연면 시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배추 줄기에 갈색의 어떤 줄기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량 원소를 반드시 줘야 된다. 또한 그 배추는 또이 수분이 부족하면은 토양 속에 있는 각종 이 붕소, 칼슘, 질소, 마그네슘 이러한 주요 원소들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가물 때 보면은 배추에 스프링쿨러를 많이 뿌립니다. 부득이하게 그 스프링쿨러를 뿌리면은 배추 그 뿌리 혹병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점적 관수로 이 물을 관수하거나 또는 이 고랑에 물을 대주거나 하는 것이
스프링 쿨러보다는 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관수로 가지고 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 스프링 쿨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낮에보다는 저녁 늦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우리가 그 배추 뿌리 혹병은 우리가 호갓나라는 농약이 있는데, 토양 시비한 농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 혹병이 많이 확산되고 발생되는 주 원인은 역시 그 관수입니다. 관수. 정식 초기에 지나치게 이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뿌리 혹병에 감염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수를 다소 적게 할수록 뿌리 혹병에는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량은 얼마 줄 것이냐? 우리가 그 한 배추 한 포기에 이 생육 초기에는 대략 500ml 정도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300평당 최성기에 300평당 대략 4,500포기 정도가 식재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루에 2톤 내외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이래 관찰해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배추의 병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충 서식도 좀 안 보이고 이러고 깨끗합니다. 지금 심은지는 꽤 됐고, 여기에서 조금 이 방제가 소홀하게 되면은 벼룩 잎벌레가 잎을 또 가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봉소결핍 증상도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벼룩 잎벌레 또는 뭐 배추 좁나방 막 이런 녹균병 이런 병해충 약을 칠 때는 붕소 또는 마그네슘 또는 붕소 플러스 칼슘 이런 4종 복합 비료를 같이 연면 시비하는 것이 배추 생육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니까 대략 한 300평 내외 이상의 배추를 이렇게 식혜를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그 집 자가 그게 아니고 주로 판매 목적이죠. 이 정도 재배는 상당한 면적에 옥수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옥수수 골 사이에 다시 이 배추를 이모작택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재배를 하고 있다. 현재 배추 생육 상태는 좋습니다. 배추는 심을 때 잎이 지면에 닿을 듯하게 넓게 이렇게 퍼져줘야 결과가 잘 형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넓게 돼 있죠. 이렇게 예. 이래 되면은 결구 형성이 양호해진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봉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결구 형성이 아주 불량해집니다. 그 얘기는 집단적으로 하신 분들은 대부분 뿌리 침지 소독, 살균제 미디카트와 팬텀, 그다음 뿌리 활착제를 같이 혼합해서 물에 혼합해서 묘상 전체를 침지에다 꺼내 가지고 심어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김장 배추 하시는 분들도 그런 미량원소 붕소와 칼슘을 꼭 시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정도 돼 가지고 손바닥만 할 때 되면은 벌레가 유입이 되는데, 그 전문약을 칠 때 붕소비 칼슘 그다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같이 연면 시비하면은 훨씬 더 배추가 맛있고 알이 꽉 찬 그런 배추를 수확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가다가 도로 옆에 배추가 보이길래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배추 심을 때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